방영될 7화와 8화는 고구마 회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죠. 결국 현우가 이혼하려 했다는 사실을 혜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혜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방영된 눈물의 여왕 6화에서는 은성이 현우를 혜인의 옆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혜와 함께 혜인과 현우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현우의 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그의 서랍에서 금고를 발견했고 그 금고를 본 은성은 비밀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것을 두진 않겠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송 팀장이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홍만대 회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무려 130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홍만대 회장의 방에 있던 도청 장치를 모수리가 발견하면서 도청을 하고 있던 기기를 찾아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은성의 계획답게 그 기기들은 현우의 서랍에서 발견되었고 결국 현우의 금고까지 열어보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그레이스 고가 제일 위로 올려놓은 현우의 이혼 서류를 보고 가족들 모두가 충격에 빠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금고를 열어보기 이전 현우가 홍만대 회장의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말을 엄마에게 전해들은 혜인은 증거가 있냐 따져 물었는데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혜인은 이후 들어온 현우에게도 가족들의 전화를 받지 말라는 말을 건넸지만 어딘가 찜찜해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현우와 산책에 나선 혜인은 갑자기 케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싶다는 말을 건넸고 현우는 그런 그녀를 놔두고 어딜론가 향했는데요. 이후 현우는 이전 혜인이 구입했던 네잎클로버 고리 모두를 구입하며 큰 행운이 필요하다 말했고 혜인에게 향하던 길 두 사람이 찾던 자물쇠까지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혜인과 현우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반가워하고 있었고 그 시각 혜인에게 엄마의 문자가 한 통 전달되었는데요. 그녀의 문자에는 현우의 이혼 서류 사진이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혜인은 충격을 받고 현우가 자신에게 달려와 건넨 네잎클로버 다발을 내팽겨쳐 버렸죠. 그리고 그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아니라는 대답을 달라 원했지만 결국 현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6화가 마무리되었고 공개된 7화 예고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혜인과 현우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 포기한다는 현우의 말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실을 알게 된 혜인이 치료를 모두 포기하려 할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뭐 어쩔 건데라고 말하며 뭐라도 해봐 한 번이라 소리를 지르는 현우였는데요. 혜인이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에 화가 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후 그런 그에게 가증스러우니 수작을 부리지 말라고 말하는 혜인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음 장면에서는 한국으로 돌아온 현우가 블랙박스 복원 업체를 찾아간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홍범준이 현우가 홍만대 회장을 도청한 것을 다 참을 수 있다고 치자고 말하자 그걸 왜 참냐고 발끈하는 홍만대 회장이었는데요. 이후 이혼이 들켰다는 소식을 알게 되는 현우 가족들의 모습이 나왔고 혜인은 뒤를 감사팀이 캘 거라 말하며 처참하게 쫓겨나게 해줄 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병을 들고 있는 의문의 인물이 나왔고 은성은 혜인에게 그녀의 옆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에 자신은 어떻냐 말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뒤돌아서는 혜인의 팔을 붙잡은 현우는 은성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건네며 예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영될 7화에서는 이혼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홍만대 회장의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 녹음 파일을 경쟁 회사에 넘겼다는 누명을 쓰는 현우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현우의 누명은 어떤 멍청한 인물로 인해 모두 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바로 수철의 부인인 다혜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무심코 지나쳤던 한 장면으로 인해 현우의 누명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되죠. 은성이 현우의 비밀을 캐기 위해 그의 방을 찾았을 때 CCTV가 작동되지 않는 틈을 타 담배를 꺼내드는 다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녀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하자 그녀를 저지하는 은성의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결국 담배를 다시 넣는 다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상황을 예상해보면 그녀가 담배를 꺼내들었다 다시 넣는 과정에서 흐르게 된 담뱃재로 인해 현우의 누명이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우가 독일에서 돌아온 이후 가족들 모두 그를 의심하며 그의 방으로 다 함께 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리고 그 방에서 다혜가 떨어뜨린 담뱃재를 발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담배를 피지 않는 현우였기 때문에 누군가 현우의 방에 몰래 들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그로 인해 현우는 누명을 벗게 되고 퀸즈 사람들은 자신들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은성의 본격적인 퀸즈 빼앗기는 언제쯤 진행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